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우리 환노위 국감장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합니다.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국적감사하는 곳이 아닙니다. 이제 이 문제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는 거 맞지 않고 빨리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분명히 김문수 장관께서 헌법 전문도 준수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고, 일제 강제 침탈에 대해서도 이거 자체가 무효라라고 할 정도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. 이 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고요.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친일로 몰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. 그리고 기관장이 없이 이 국정감사를 한다. 이거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노동 현안에 대해서 얼만큼 숙지가 되어 있는지 부분은 국정감사도 통해서 충분히 또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만 이 논의를 좀 끊고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국정감사 말고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